대림 3주일입니다. 오늘은 자선주일이면서 기쁨의 주일입니다. 1독서에서도 스바냐 예언서의 말씀에 따르면 마음껏 기뻐하고 즐거워하여라. 이스라엘 임금 주님께서 내 한가운데 계시니 다시는 내가 불행을 두려워하지 않으리라. 두려워하지 마라. 힘없이 손을 늘어뜨리지 마라. 주 너의 하느님 승리의 용사께서 내 한가운데 계시다 하는 말씀을 하십니다. 또 이 독서 필리핀인들에 보낸 바울의 편지에서도 형제 여러분 주님 안에서 늘 기뻐하십시오. 거듭 말합니다. 기뻐하십시오. 아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간구하며 여러분의 소원을 하느님께 아뢰십시오. 사람의 모든 이해를 뛰어넘는 하느님의 평화가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지켜줄 것이다. 성경은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를 말하는데 우리 인간도 보이는 몸과 보이지 않는 영, 혼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려움과 또 걱정은 몸, 특히 육하고 혼에서 옵니다. 다시 말하면 혼은 자아니까, 에고니까 자기 자신의 여러 가지 생각과 외부로부터 받은 상처의 마음으로부터 두려움과 걱정과 불안이 오는 것이죠. 이 두려움과 불안과 걱정은 보이는 혼과 육을 걱정스럽게 하지만 기쁨과 평화와 평안은 바로 보이지 않는 하느님, 즉 영으로부터 오는 것이죠. 오늘 주님께서 복음에서도 루카복음 3장 10절에서 18절에서도 요한이 군중에게 대답하는 내용들을 다 가지고 있는데 바로 가진 사람에게는 나눠주라고 하고요. 세리하게는 세리들에게는 정당한 정해진 세금을 받으라고 하는 것이고요. 군인들에게는 봉급을 강탈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 봉급으로 만족하라 하는 말씀을 하고 있고요. 그런 점에서 이런 모든 것들은 기쁨의 가장 기본 원천이죠. 우리가 얼마나 두려움과 이 불안이 어디서 옵니까? 혼과 이 육신에서 오는 거예요. 경제적인 어려움 또 여러 가지 그런 점에서 가진 사람들이 더 가지려고 하는 그런 불안 또 부정을 저지르려고 하는 그런 세리들의 그런 모습들 군인들의 이런 억압적인 그런 부분들을 이렇게 했을 때는 영이 움직이지 못합니다. 영이 움직이는 것은 바로 평화와 평안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부활하신 다음에 덜덜 떨고 불안에 정말 그 빠져있는 제자들에게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 성령을 받아라 하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런 점에서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모든 가치들은 영의 선물을 받는 데서 일어나는 겁니다. 오늘 세례자 요한은 자기 자신을 예수님과 대비해서 말씀하면서 나는 물로 세례를 주지만 바로 그분께서는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실 거라고 얘기합니다. 물은 몸을 정화시키지만 성령과 불은 영을 정화시킵니다. 물은 내 육신을 정화시키지만 바로 성령과 불은 내 혼을 정화시키는 것이고 영이 주는 선물인 것이죠. 그런 점에서도 우리는 영과 혼과 육이 있다면 혼과 육이 활성화되는 것이 있고 영이 활성화되는 것이 있는데 여러분들 혼과 육은 언제 활성화됩니까? 바로 두려울 때 혼과 육은 활성화되는 것이고 바로 혼과 육을 철저하게 활성화시키는 유혹은 바로 그걸 죄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두려움과 불안에서 움직이는 동기가 굉장히 많아요. 이럴 때 영은 움직일 수 없습니다. 영은 가만히 못 움직입니다. 그러면 언제 영이 활성화되겠습니까?
영이 활성화되는 것은 평화롭고 또 평안할 때. 그러면 영을 활성화시키는 구체적인 우리의 태도는 무엇일까요? 혼과 육은 불안과 염려를 일으키고 또 영을 활성화시키지 않지만 우리들은 믿음으로, 말씀으로 영은 활성화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성탄은 바로 말씀이 사람이 되시어 오시는 그 우리 중에 똑같은 사람이 되는 그런 날이죠.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하느님 앞에서 인간으로 태어나시는 그 말구유 앞에서 그 앞에 계신다면 두려움은 사라집니다. 두려움을 믿음으로 바꿔주는 것이 바로 임마누엘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믿음이 두려움을 몰아낼 수가 있는 것이죠. 이때 영은 활성화되고 오늘 세례자 요한이 말한 것처럼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시는 그분께서 나를 영의 정화 그리고 혼의 정화 또 이런 관점에서 우리는 성탄을 잘 준비할 수가 있겠습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영이 나를 기도하게 합니다. 두려움이 있을 때 영이 주시는 기도로 이겨내시고 영이 활성화되는 것은 두려움이 아니라 믿음이라는 사실, 신약 성경에 가득 차 있는 것이 믿음, 네 믿음을 살렸다고 말씀하시죠. 믿음은 우리의 두려움을 몰아내는 하느님의 영의 선물입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 여러분 강복합니다. 감사합니다.